안녕하세요, 일러비예요. 릴리니 여러분, 제가 오늘은 W 컨셉 기획전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코치넬레 브랜드 가방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치넬레는 제가 한 여름쯤에 디자이너 백들 보여드리면서 추천드렸던 브랜드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예쁜 신상들을 몽땅 가지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곧 직원분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가방들을 살펴볼게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치넬레 브랜드 소개를 맡게 된 최미진입니다. 하남에서 오셨대요. 정말 멀리서 와주셔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자마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 바로 요 가방. 너무 예쁘죠? 네. 아니 일단 삼각형인 게 진짜 독특하고 사이즈는 딱 두 개인가요? 네, 이게 페드라랑 페드라 미니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고요. 아, 미듐도 있나? 잠깐 고민했거든요. 귀여운 미니 사이즈랑 그냥 페드라. 진짜 예뻐요. 보부상님들 요런 가방 하나 있으면 수납까지 완전. 혹시 수납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미니한 가방 좋아하긴 한데 그래서 약간 저 처음 봤을 때 미니 버전이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컬러감이 미묘하게 달라요. 저는 원래 큰 사이즈 가방을 막 애용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얘는 진짜 예쁘네요. 이게 딱 인체 곡선에 맞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쉐입 때문에 착 보면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기 잠금 장치가 되게 독특해요. 딱 열어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세련된 포인트까지 되니까 밋밋한 옷 입었을 때는 이 장식을 보이게 해야겠다. 액세서리처럼. 이 가방에 핸드폰 수납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아 근데 여유롭겠다. 보니까 턱보다 넓어요.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한 칸으로 되어 있고 포켓까지 있습니다. 핸드폰, 어우, 진짜 여유롭네요. 그럼 혹시 또 이 아이템들 중에서 요즘 좀 핫한 게 있을까요? 요즘 좀 핫한 네. 가시죠. 어, 네. 가깝지만. 여기 있어요. 저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비트 클래식이잖아요. 클래식한 사각 사찰백 모양으로 핫한 쉐입에 흐트러짐이 없는 모양의 특징인 가방이고요. 이번 시즌 신상 컬러래. 근데 되게 오묘하다. 완전 핑크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얘는 약간 화이트인 듯 핑크인 듯 이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좀 옷에 매칭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저희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다크한 옷을 가방이 돋보이게. 그러니까요. 이 컬러는 기존에 있던 컬러인데 봄 하니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역시 봄엔 아이보리 핑크. 맞아요. 결혼식 갈 때도 딱 들고 가 하면 하객룩 완성. 이렇게 스트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캐주얼하게 입었다. 청바지에 나들이 갈 때 있잖아요. 크로스로 메고 가면 대학생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버클에도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펜던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사전 크로스로 딱 했을 때. 이거 사야겠다. 아, 저 안 그래도 그거 봤어요. 그 멜랑꼴리아? 라는 드라마에서 임수정님이 요 가방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임수정님이 맨 거랑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기 너무 좋네요. 저희 약간 자매 같지 않나요, 지금?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저 이 가방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 귀여운 반달백입니다. 이 스트랩은 시즌이라서 이젠 없는 건가요? 네, 요거는 비트 셀러리아라고 아예 다른 모델의 상품이어가지고 아, 이제... 라인 자체가 다르군요. 네. 아, 저는 이게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라인인 줄 알았어요. 네,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저 이 컬러 보고 진짜 반했잖아요. 먹색? 먹구름색? 회색 느낌도 나면서 약간 네비톤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이 가방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반달백이다 보니까 내용물이 조금 섞이긴 하더라고요. 정돈 탁탁탁탁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달백보다는 이따 보여드릴 다른 스퀘어 쉐입 가방도 예쁜 게 많거든요. 저는 원체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어서 컬러 신상인가요? 이 컬러는 원래 기본 컬러였던 거고요. 아, 네. 왜 못 봤지? 예쁘지 않나요? 네, 완전 레몬 가슴이 터지는 색이네요. 메고 한강 같은 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크닝룩. 네, 맞아요. 다 메보고 싶네요. 이것도 메고. 저 너무 욕심쟁이 같나요, 지금? 완전한다. 저 이거 사진으로 봤었는데 실물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오펠리의 가방이고요. 보시면 약간 주름진 가죽 모양이잖아요. 플린츠 가공 기법이 더해져서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가방입니다. 약간 그거 같아요. 만두 만들 때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볼륨감도 빵빵하면서도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세련되면서도 딱 그냥 가볍게 데일리로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일이랑 진짜 찰떡인데요? 이거 클로즈업 꼭 해주세요. 네일이랑 거의 이걸 위해 하신 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 이렇게 들게요. 그냥 체인 스트랩이랑 긴 가죽 스트랩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다 포함인 건가요? 네, 구성품이고요. 이거 혹시 가격이 39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방인데 39만 원, 괜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들고 있잖아요. 엄청 가볍네요. 엄청 가볍죠. 혹시 이 가방 컬러는 좀 밝은 컬러도 있나요?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만나본 뭐였죠? 아, 핑크. 네, 핑크. 오! 핑크 컬러의 가방도 있습니다. 이걸로 있는 거죠? 맞아요. 약간 솜사탕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전 가장 짧은 길이로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너무 짧게 해요. 길어 보여야 돼요. 맞아요. 가방은 최대한 몸 위쪽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저 160이요. 아, 너무 좋은 키인데? 네. 지금까지 저한테 공감해 주신 게 약간 화려한 맛을 더해서 매봤고요. 위진님은 되게 모던한 느낌이다, 확실히. 팔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우아하게 클러치로 딱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니백. 60년대 스타일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재해석한. 아, 이렇게 여는 거구나. 네. 클랩 형식인데 아래쪽에 깔끔하게 딱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코디언 면으로 해서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 가미되었고, 안쪽에 핑크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완전 러블리해요. 여기도 혹시 핑크인가요? 깔끔한 블랙입니다. 블랙의 내부는 블랙이고 그레이 컬러만 화사한 핑크입니다. 누구 안에 열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화사한 느낌. 스트랩은 조금 굵은 편이라서 스포티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두 컬러 중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블랙은 또 워낙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아, 저는 그래도 포인트로는 이 컬러. 이거 같은 라인 맞죠, 세 개? 네, 맞아요. 이 느낌은 좀 키 크시면서도 좀 정장류를 잘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멋진 직장인 포스. 그런 느낌으로 매칭하면 좋을 것 같고, 150대에서 뭐 160대? 따뜻한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미니 노트북 정도 들어갈 사이즈가 되니까 직장인 분들이 진짜 데일리로 가볍게 편하게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서류 같은 거 넣기. 맞아요. 진짜 좋겠네요. 패드는 진짜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노트북 13인치? 수납 되나요? 13인치 넣은 적은 없는데 15인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13인치. 네, 그걸 사진 보시는 네. 걸로. 네. 근데 이건 뭔가요? 깻잎 같아요, 깻잎. 깻잎 보니까 요즘 또 깻잎 논쟁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성 깻잎을 떼어줬다.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젓가락에 닿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올라가서. 제가 오늘 좀 보헤미안스럽게 입어봤거든요. 멋진 직장인 같나요? 너무 부끄럽다.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해보셨는데요? 얼굴도 들어가네. 약간 이렇게 세팅하니까 좀 홈쇼핑 같지 않나요? 39,900원인가요? 아니, 가격은 그렇진 않지만. 보니까 미니백 덮고 마음을 흔드는 신상인 것 같아요. 마빈 트위스트 미니입니다. 얘가 미니, 스몰, 미디움인 거죠.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고 엄청 가벼워요. 체인이 독특한데 장식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고리해가지고 펜던트 같은 거 끼워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 그럼 약간 나만의 가방처럼. 네. 휴대폰! 오! 들어가요! 딱 맞게 들어갑니다. 짠! 보니까 스몰이랑은 사이즈가 막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체인이 되게 다르네요, 얘는. 이렇게 위쪽에서 두 줄로 올라오는 체인이고 짧게도 멜 수 있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다면 제가 고민 없이 이 미니를 골랐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워낙 숄더로 매는 느낌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숄더로도 멜 수 있는 스몰 사이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보니까 미디움 사이즈는 또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미니멀해요, 엄청.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앞에 거랑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묘한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이 가죽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모던한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백입니다. 스트랩 끈을 끼울 때 여기 이제 안에 끼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쏙. 벨트처럼. 네. 카키 컬러 너무 예뻐요. 되게 딥한데 또 고급스러운 색감이어가지고 짠! 모델처럼. 이 그레이가 좀 묻어난 느낌이라면 카키는 튀지 않는데도 스페셜한 골드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혹시 웜톤이세요? 쿨톤이세요? 저는 쿨톤이. 쿨톤이시면 이거 매셔야 될 것 같아요. 웜톤 전용. 쿨톤이. 이 체인백들이 좀 나 오늘 신경 썼어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무심한 듯? 네, 무심한 듯? 근치만 좀 궁금하지? 이런. 이 가방은 마티니 백인데 이탈리아에서는 201FW로 출시가 됐었고 올해에 한국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백입니다. 네. 완전 데일리 백으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 카프스킨으로 오돌토돌하게 들어간 소재로 하나가 있고 크로커 카프스킨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다른 라인들에서 카프스킨과 크로커 카프스킨 중에 골라라 하면
보면은 별 고민 없이 기본 카프스킨을 고르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얘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무난한 깔끔한 쉐입의 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커 포인트가 한 단계 살려주는? 안에도 보시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게다가 반으로 탁 나눠져 있고 형태가 약간 장바구니 느낌이다 보니까 편하게 쑥쑥쑥 많이 넣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도 되게 독특해요. 그린 컬러인가요? 아니요, 블루죠. 이게 블루예요? 블루인데 오, 저 이거 그린으로 보이는데? 하늘색. 하늘색?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하늘색인데? 청록색 아니에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그레이. 그레이래요 여러분.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큰 수도 있어요. 많이 큰가요? 꽤 많이 큰데요? 한 사이즈 큰 거예요? 딱 쇼퍼백 느낌이다. 책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이 마빈백은 기존에 있던 가방인데 이번에 신상 컬러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가 스몰 미들이에요. 약간 비트 클래식이랑 어떻게 보면 느낌은 살짝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죠. 곡률감이 좀 더 많아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비트 클래식은 좀 더 깔끔한 느낌. 미들도 막 부하거나 큰 느낌이 아니어서 부담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 완전 탁 한 칸으로 되어 있네요. 다 넣을 수 네. 있어요? 한 다 번에 때려서. 저는 굵은 스트랩 너무 좋아요. 크로스랩 했을 때 너무 딱 예쁘잖아요. 맞아요. 뭔가 몸이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더 존재감 확 사는 그런 스트랩이에요. 이 신상 컬러 말고 기본 컬러는 총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많다. 네. 이 두 가방은 비슷한 듯하지만 확실히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깔끔이와 탁탁 떨어지는 그리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 저는 둘 다 선호하지만 오늘의 기분은 이게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커플룩 같네요. 이번에 만나본 제 가방은 콜렉트입니다. 짠! 이것도 신상이죠? 네. 저는 이거 보고 트윌리 묶어놓은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토트백에 이쁘게 트윌리 묶으면 아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스티치. 크로커 라인에는 근데 그 스티칭이 별로 튀지 않아서 전 보자마자 블랙을 골랐습니다. 네. 도명태라서 네. 토트백으로 좀 데일리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의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층이 박혀 있어요. 세워놓을 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스크래치 날 걱정 없으니까 저 오늘 기분으로 딱 골라왔습니다. 짜란! 제가 비트 클래식이랑 진짜 고민을 했는데 오늘 룩에는 사실 이 보헤미안스러운 네. 가방이 찰떡이 아닐까 해서 골랐어요. 아, 이 가방 고르셨구나. 네, 이거 골라왔습니다. 딱 맸을 때 뭔가 몸에 탁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막 미니백 좋아한다고 했는데 결국 조금 더 큰 걸로 전혀 미니하지 않아요. 전 사실 한 사이즈 더 큰 걸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그 미니백 덕후로서의 양심? 제가 갑자기 이걸 고르면 우리 율리니님도 혼란스러우실까 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신상 가방들 함께 해봤는데요. 코치넬레 대표로 오셨으니까 네. 코치넬레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코치넬레는 1978년도에 이탈리아 북부 작은 마을인 파르마 마을에서 시작되었고요. 전 세계 68개 국가에서 18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니멀과 볼드함이 공존하면 새로운 여성성을 추구하는 뉴 로맨틱 글로벌 핸드백 브랜드입니다. 되게 로맨틱하다 설명이. 뉴 로맨틱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또 이렇게 설명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율리니님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코치넬레와 더블 컨셉에서 율리니님들을 위한 10% 할인 쿠폰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가방 중에 많은 가방에 적용이 되는 할인 쿠폰이다 보니까 본문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안녕.